1번. 자, 이지에다 밑줄 그어봐. 이지. 이지에 밑줄 그었어요? 이지는 쉬운이란 뜻이지. 그러면 얘는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이 아니죠. 그럼 뭘 쓰면 돼요? For us. 2번. 루드에다 밑줄. 자, 루드는 사람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누가 돼야 돼요? Of him. 3번. Seems가 무슨 시제지? 현재 시제다. 근데 뒤에 뭐가 붙었냐면 in the past 이어졌어. past는 last가 똑같아. 그럼 뭘 나타내? 과거야. 근데 현재와 과거 시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무슨 시제, 무슨 부정사? 완료 부정사. 뭐 써주면 돼? to have lost. 오케이? 자, 4번. 아이들이 스스로 혼나는 거야? 혼남을 받는 거야? 혼남 받는 거지. 뭐야? To be punished.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 자, 1번. 1번은 뭐 물어보는 문제일까? 의미상의 조스라는 거지. 그치? He를 이용해서 의미상의 조어를 쓰래. 자, 그러면 봐봐. Possible. 가능한 이런 뜻이지. 얘는 사람이나 성격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뭐 쓰면 돼요? For 써주고 목적격으로 him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careless. careless 뭐였죠? 부주의한이라는 형용사였죠. 얘는 근데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거니까 뭘 써주면 돼요? for 대신에 of를 써주고 뭐 you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7번, 3번. 스마트지. 스마트는 뭐야? 똑똑한 거지. 그 사람 성격인 거지. 뭐 어떻게 해? of her. 그 다음에 essential 무슨 뜻이야?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지. 필수적인은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of 아니다. of란다. for m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거 볼게요. 자, 두 문장의 의미 갖도록 알맞게 쓰네. 자, 1번 보자. I am sorry. 나는 미안해요. 내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자, 대세가 생각치고요. 앞에 뭐 나왔죠? am. 뒤에 뭐 나왔죠? made. 얘 뭐야? 현재지. 얘 뭐야? 과거지. 시제 일치돼 안 돼? 안 돼. 일치가 안 될 때 뭘 써주지? 완료 부정사. 그럼 이 make를 가지고 완료 부정사를 만들면 돼. 어떻게? I am sorry to have made it.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대세다 그렇죠. was 동그라미 뒤에 나온 was 동그라미. 자, 시제가 일치 안 일치? 일치 안 해. 그럼 무슨 부정사? 단순 부정사. 어떻게? I was happy. 어떻게? to be invited까지 써줘야겠죠? invited 이렇게 좀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seemed 동그라미 was 동그라미. 앞에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뒤에도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럼 일치 안 일치? 일치해. 무슨 부정사? 단순 부정사. 어떻게? she seemed to be disappointed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seemed 동그라미 됐세모 had been told 동그라미. 자, 시제가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죠? 얘는 과거 시제인데 얘는 뭐예요? 과거 완료랑 수동태까지 합쳐진 거죠. 그쵸? 시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였어? 완료 부정사. 어떻게?
She seemed to 뭐야? Have been told까지 다 써줘야겠지? Told to correct his bad habit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 아래 것도 봅시다. 이 쇼 되나요? 되나요? 네. 아래 거 볼게요. 4번. 나는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어요. 그치? 뭐야? 페이가 무슨 뜻이지? 돈을 주다지. 월 받다잖아. 지불하다잖아. 받다야. 받다고 하고 싶으면 뭘로 바꾸면 돼? 수동태로 바꿔주면 되겠지? 어떻게? To be paid. 내가 사과를 한 거 보니 그는 아주 예의가 바르구나. 그래서 이 to 가져오신 줄 용법 쓰면 되는데 예의 바른 이 형용사는 뭐죠? polite 써주는데 누가? 그가 예의 바른 거죠. 근데 polite 같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for이 써준댔어요? 우리 써준댔어요? of 그럼 어떻게 해? of him 뭐하다니 뭐하다니 사과를 한 거지? To apologize. 자, 그다음에 불가능해요. Impossible이야. 누가 끝내는 거야? 내가 끝내는 거지. 어떻게? For me. 뭐하는 걸? 그걸 끝내는 거니까 to finish. 자, 그녀는 의사였던 것처럼 보였어요. 뭐야? She 보였다가 뭐야 영어로? Seem이지. 근데 seem이 보이다지. 근데 보였다는 무슨 시제야? 보였다. 과거 시제지. 보였다. 과거 시제야. 의사였던 거. 보였단데 였던 거야. 그럼 시제 일치 안 한 거야. 그럼 뭘 써줘야 돼? 완료부정사 어떻게? To have been a doctor.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지금 다 했냐? 자, 숙제 나갑니다. 페이지 54쪽 문법 노트. 오케이. 페이지 55쪽 오답 정리. 오케이. 그리고 워크북. 워크북 몇 페이지냐? 40일부터 어디까지? 43까지. 오케이. 조심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까지 풀면 돼요. 오늘 내용 쉬웠어? 어려웠어? 어려웠지? 조금 헷갈릴만 하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워크북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워크북 좀 제대로 풀어보세요. 아셨어요?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얘도 고등학교 과서까지도 알았어? 특히 방금 말했던 to be랑 to have pp랑 거기 나왔던 거 있지. 그렇게 문장 변환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좀 어렵게 나오면 방금처럼 더 to have been told 막 이런 식으로도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고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준비해서 오세요. 1.